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집 좀 보러 왔는데요. 어떤 집을 찾으시는데요? 이 근처에 교통이 편리한 월세를 찾습니다. 원룸이 필요하세요? 네, 저 혼자 쓸 거니까 원룸이면 되는데 조금 크면 좋겠는데요. 그리고 좀 빨리 구하면 좋겠는데 혹시 지금 나와 있는 집들이 있습니까? 네, 그럼요. 오늘 나와 있는 집들을 몇 군데 직접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 오늘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으세요. 오늘 계약서를 작성하면 당장 계약금을 내야 합니까? 네, 계약할 땐 계약금을 내셔야 합니다. 오늘 준비가 안 되셨으면 계약은 다음에 하시도록 하시죠. 계약금은 보통 얼마입니까? 보통 보증금의 10%이고요. 나머지 잔금은 이사하실 때 내시면 됩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럼 매월 월세 말고 또 내야 되는 게 있습니까? 그럼요. 전기세, 물세, 그리고 난방비 등을 포함한 관리비가 있습니다. 관리비가 많이 나옵니까? 원룸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다 쓰시기 나름이죠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집 좀 보러 왔는데요. 어떤 집을 찾으시는데요? 이 근처에 교통이 편리한 월세를 찾습니다. 원룸이 필요하세요? 네, 저 혼자 쓸 거니까 원룸이면 되는데 조금 크면 좋겠는데요. 그리고 좀 빨리 구하면 좋겠는데 혹시 지금 나와 있는 집들이 있습니까? 네, 그럼요. 오늘 나와 있는 집들을 몇 군데 직접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 오늘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으세요. 오늘 계약서를 작성하면 당장 계약금을 내야 합니까? 네, 계약할 땐 계약금을 내셔야 합니다. 오늘 준비가 안 되셨으면 계약은 다음에 하시도록 하시죠. 계약금은 보통 얼마입니까? 보통 보증금의 10%이고요. 나머지 잔금은 이사하실 때 내시면 됩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럼 매월 월세 말고 또 내야 되는 게 있습니까? 그럼요. 전기세, 물세, 그리고 난방비 등을 포함한 관리비가 있습니다. 관리비가 많이 나옵니까? 원룸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다 쓰시기 나름이죠.